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야, 이게 그 돌배인가요? 네. 돌배가 이렇게 주렁주렁 많이 열려 있습니다. 자, 여기 왼쪽에 보면요, 이게 포도 넝쿨 같은데 포도가 아주 또 이렇게 주렁주렁 열려 있습니다. 아, 보십시오. 포도 넝쿨도 이렇게 쫙 있고요. 야, 아주 돌배가 아주 많이 열려 있습니다. 자, 저는요, 여기 지금 오늘은 그 봉화 오지에 이렇게 놀러 왔는데요. 이제 빈집이 하나 있는 것 같아가지고, 야, 근데 여기 그 빈집 주변이 아주 뭐, 그냥 예? 과일도 많고요. 이쪽 그 봉화 하면은 그 이제 사과가 아주 유명한데요. 예. 요 앞쪽으로는 예, 사과가 이제 빨갛게 지금 익어가고 있습니다. 어우, 완전히 그냥 사과밭이고요. 여기 아주 멋진 곳에 이렇게 빈집이 이렇게 있습니다. 아, 자, 오늘은 좀 빈집을 이렇게 한번 소개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도 이제 집이 비었는 지 상당히 오래된 것 같은데요.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쪽에는 뭐 풀들이 워낙 우거져서요, 저쪽으로는 못 가고 이쪽 지금 마루로 해서 한번 올라가서 한번 빈집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심히 올라가세요. 빈집이 아내가 지금 아내가 문이 잠겼는데 저쪽 뒤로 가서 한번 아내는 보여드리고요. 보다시피 빈집인데 예. 이쪽에는 무슨 문이 열리나요? 아, 문이 열리네. 아이고, 위에는 지금 뭐 다 예, 문 이게 나무 자재들이 뭐 이렇게 있는데 집을 뭐 수리하려고 갖다 놓는지 모르겠는데 예, 나무 자재들이 쫙 있습니다. 자, 그렇게 들어 보시면은 야, 여기 지금 뭐 사과레를 나무로 하면 이제 오래 했는데 이거는 용도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집에 안을 한번 볼까요? 아이고, 안에. 예. 집에 안에 문은 열리는데, 예. 안에는 뭐, 특별한 건 없고요. 예. 뭐, 상도 있고, 예. 자, 여기 한번. 자, 이쪽에는 뭔지 모르겠습니다. 아이고, 문이 안 열려서. 자, 조금 먼저 한번. 바깥으로 한번 나가볼까요? 자, 이쪽에는 이제 전에 그 뭐 창고 같은 거로 이렇게 쓰셨던 것 같은데 저 뒤쪽으로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네. 여기는 아마도 창고로 이렇게 전에 쓰셨던 것 같은데요. 창고. 저기도 이제 뭐 슬레트가 지금 다 뭐 예, 쓰러져 가지고 창고도 지금 이제 오래돼 가지고. 야, 근데 이쪽에 진짜 전망이 너무 멋지고요. 요 위로도 이제 좀 집이 예, 한두 집 이제 있는 것 같은데 대부분 이제 사과 농사를 좀 많이 이렇게 사과 농사를 많이 이제 또 봉화는 사과 농사를 많이 하는데요. 자, 이쪽에 한번 옆으로 해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자, 안에 한번 볼까요? 자, 앞쪽에는 뭐 아예 뭐 벽이 다 무너졌어요. 뭐 벌집이나 이런 것들이 예, 밤에는 이렇게 박쥐가 들어올 것 같기도 한데 예, 이렇게 뭐 위에 뭐 벽지가 다 지금
쓰러져 있고, 예. 아, 근데 저쪽에, 어떻게 또 문이 또, 예, 문 이제 이렇게 뭐, 문에다 받쳐놨는데, 전에는 여기가 전기도 들어오고 그랬던 것 같은데요. 저 한번 뒤쪽으로 한번 올라가 볼까요? 아주 집은 아주, 예? 아주 뷰도 멋지고요. 아주 괜찮은 것 같은데. 자, 지금 올라갈 때가 마땅히 있는데. 자, 올라왔습니다. 야, 뒤에서 보니까 뭐 아주 멋집니다. 이쪽으로는 전부 사과나무고요. 어우, 보십시오. 아마 이 집 주인 그 사과밭은 아닌 것 같고, 요 위에 집이 이제 사과밭 같은데, 야, 사과들 보십시오. 와. 진짜 요 뒤쪽으로 보면 사과가 빨갛게 지금 익어가고 있습니다. 보세요, 확대를 했는데, 이야, 사과들이 아주 먹음직스럽게 아주 빨갛게 익었죠. 아, 곧 이제 수확을 이제 곧 수확을 앞두고 있는 것 같은데요. 아, 사과들이 아주. 아이고, 아주 먹음직스럽습니다. 이야, 사과들이 주렁주렁 열렸고요. 지금 이제 빈집 이렇게 뒤쪽에서 이렇게 보여드리는데, 아, 뒤에서 보니까 이제 뷰가 나름 멋진데요. 이야, 이건 뭐, 진짜 예전엔 다 이렇게 흙으로, 예, 흙집으로 이렇게 집을 지은 데가 많죠. 예, 흙집 있고, 뒤로 쫙 지금 와봤는데, 위에는 지금 다 이제 슬래트고, 예전 집들은 이제 보통 슬래트 아니면 함석으로, 그죠? 함석으로 지붕을 많이 지었더라고. 근데 여기 집은 보면, 아, 그래도 창문을 뒤쪽에 그래도, 예, 뭐 창문까지 이렇게, 예, 만들어 오신 것 같아요. 이쪽으로 한번, 여기는 조금 경사가 세서 내려가긴 좀 그런데, 아이고, 위험한데 한번 내려가 볼까요? 내려갈 수 있을려나? 내려갈 때가, 아, 여기 또 뭐, 나무가 멋진 게 있네. 아, 이제, 야, 이쪽엔 또, 배추를 누가 또, 다른 분이, 예, 다른 분이 이렇게, 배추를 이렇게 또, 심어 놓으셨는데, 야, 나무 멋지다. 오. 나무 멋진데요. 이야. 자, 이쪽으로 한번 들어가서 안에를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 예, 조금 내려가기가 조금 힘듭니다. 예. 그래서 안에는 아무래도 못 보여드릴 것 같고. 이야, 근데 진짜, 예, 여기도 그렇고 나무가 멋지네. 이야, 뒤에서 바라본 진짜 뷰가 멋진데요. 와. 뒤에서 본 빈집인데, 야, 나가보겠습니다. 야, 근데 뭐 사과들이요. 아, 엄청 진짜 역시 봉화는 진짜 사과들이 유명합니다. 저 바로 뒤에도 이렇게 집이 하나 있는데 빈집 같지는 않고, 저 뒤에는 이제 그 지붕을 개량해 가지고 기와로 멋지게 리모델링을 했는데요. 야, 사과나무를 뭐 엄청 많이 심으셨는데. 예. 근데 여기도 그렇게 아주 뭐 깊은 산속은 아니라서, 이제 도로도 이렇게 인접해 있고, 예. 그래서 아마 여기를 좀 수리를 하면, 예, 좀 이렇게, 예, 집을 이렇게 쓰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야, 참 진짜 이런 빈 집 진짜, 예, 너무 아까운데요. 야, 빈 집 진짜 아까운 빈 집인데, 자, 다니기가 조금 불편한데요. 자, 야, 진짜 빈 집 근자 누가 주인이 누구인지 몰라도 이런 거 이제 빈집 그렇게 이렇게 방치하지 말고, 예, 뭐 저
필요한 사람들 위해서 이렇게 좀 파시면, 예, 다른 사람이 아주 그 리모델링 하면 아주 멋진 집이 될 것 같은데, 그죠? 이야, 정말, 예, 아까운 빈집입니다. 이야, 전망도 진짜 멋지고요. 이야, 예, 위로는 전부 그냥 다른 가구들은 저렇게 막 사과 농사 짓고, 예, 또 이렇게 우측에 보면 물소리가, 야, 물도 이제 깨끗한 계곡물도 이렇게 흘러내리고요. 예, 소리 들리시죠? 야, 근데 여기 뭐 계곡에 뭐 하도 그 풀이 많이 우거져 가지고 계곡물은 안 보이는데, 야, 아주 전망이 아주 끝내줍니다. 오, 위로는 이제 산이고요. 저 바로 위에도 그 이제, 예, 한 가구가 누가 이렇게 사시는데, 야, 이쪽에는 뭐 사과, 예, 야, 사과나무를 엄청 많이 심으셨는데, 예, 곧 이제 출하를 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